자, 여러분, 세 번째 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들어봤죠? 이말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 아, 모르는 사람 많을 게 아니라 없을 겁니다. 네, 없어요, 맞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맞죠?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말이 유효하다고 보세요? 자, 폴모리님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유효할까요, 지금은? 뭐, 불가능하다고는 볼수 없지만, 예전보단 훨씬 더 많이 빡세진 건 확실합니다. 그 문이 엄청 좁아졌어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많이 쓰는 말, 맞죠? 어른들이 진짜 많이 썼어요. 왜냐? 어른들 세대 때는 괜찮아서 용난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른들 세대 때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때는 가능했던 게 뭐냐? 그때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못 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좀 가난한 환경에서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교 갔다거나 어떤 시험에 붙었다거나 막 그런 케이스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개천에서 용났다는 케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 주변 사람들 가운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본적 없죠, 맞죠? 나는 주변에 한 명도 본적 없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개천입니다, 개천. 솔직히 점점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는 이제 드물 겁니다. 드물 거예요. 그건 용 아닙니다. 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좋은 학교에서 뭐 가난한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가난한 환경에서 뭐 서울대학교 이런 데 수석으로 합격한다거나 뭐 아니면 3대 고시를 다 패스한다거나 누구 도움 없이 혼자서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혼자서 뭔가 집안을 일으켜서 뭐한 100억대 이렇게 뭐 자산가 돼 있다거나 200억대 뭐 유튜브 같은데 개천에서 용난다고 어떻게 볼수 있겠죠? 유튜브 같은데 근데 야난 지금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효리님 이제 얘기할게요. 여기서 본인 친구 말고 본인요. 근데 그 친구랑 정말 친합니까? 이효리님 그 친구하고 정말 만나면 연락하고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신세 질수 있을 정도로 친한 관계입니까? 그 사람하고 공무원은 절대 공무원 된다는 건 용이 될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무원은 처음부터 용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밥봉에 월급 받아가 어떻게 용돼요? 뭐, 요즘 시대에선 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용은 아니죠. 솔직히 용이 안 되려고 공무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아니죠? 이효리님. 그러면 친구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것 중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 친구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도 연락이 가능해 친구지. 예전에 친구였던 건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아는 선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판사, 의사, 박사, 고학력.
자, 일단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로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옛날이랑 지금이랑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 책에 나왔던 그 영웅들, 그막 성공당 이런 사람들은 다 옛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로 성공하신 그두명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고승덕 그리고 장승수 옛날 사람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그분들 수능 볼때 이제 한 30년 다 돼가네요. 30년 차이면 여러분 지금하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30년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 알고 계시죠? 10년도 굉장히 큰 차이야. 30년이면 더큰 차이죠. 그분들 수능 쳤을 때 거의 30년이 넘었죠, 솔직히. 고승덕 변호사님은 30년 넘었고. 맞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잘한 것도 있죠. 그분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뭐냐면, 그때는 사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 거의 없었어요. 과외 시장도 없었고, 학원도 별로 없었고요. 오로지 그냥,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무기가 똑같았어요. 공부할 수 있는 무기가 똑같았어. 똑같은, 거의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죠? 똑같은 교과서, 똑같은 어떤 수업을 내용을 듣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맞죠? 요즘에는 그런 말 있습니다. 공부도 정보 싸움이라고, 정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어떤 학교나 뭘 들어가려면 그 정보라는 게 있어야 돼. 문제 같은 것도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냥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만 듣고 해가지고는 힘들어요. 맞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 맞죠? 여러분 아시겠지? 뉴스로 많이 봤겠지만, 지방에서 이제, 서울대 가는 케이스가 점점 그 횟수가 비중이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난한 환경으로 미친 듯이 연습해서 유명 가수나 배우 되는 게 성공한 이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요즘엔 아니에요. 요즘엔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요즘에는요, 기획사나 이런 데 그냥 꽂아주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육성을 해, 육성을. 옛날에는 길거리 캐스팅을 했다. 옛날에 연예인들 뜨는 거는 다 길거리 캐스팅이에요. 압구정동이나 사람 많은 신촌 같은 데 가가지고, 아, 정말 이쁘다. 잘생겼다. 명함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우가 됐어요. 옛날에 90년대 배우들은 다, 2000년대까지는 다 그렇게 배우가 됐어. 길거리 캐스팅으로. 우리가 아는 웬만한 배우들, 잘생기고 이쁘다는 사람은 다 길거리 캐스팅 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길거리 캐스팅 개인수가 별로 없어요. 다 뭡니까? 오디션이잖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잔시간 안에 오디션이 아니라 4년, 5년, 6년. 아이돌도 봐봐요. 기본 짬밥이 5년이에요. 연습생이 5년이에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돈 없으면 못해요. 그 5년까지 키우는데 돈은 들면 한 2억이 넘어요. 그래놓고 그 친구 대학교 안갈 겁니까? 대학교 가야 되잖아요. 요즘에 스타 되려면 아이돌 가는 루트 말고는 없잖아요. 아이돌로 다 막아놨잖아. 아이돌 아니고서는 스타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요즘에는. 물론 뭐, 저 미스트롯 같은 뭐, 송가희 같은 케이스가 있지만, 그것도 드물고. 요즘에는 연예인이 되려면 아이돌을 안 통하고는 힘들어요. 왜냐? 지금 모든 방송이나 모든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돌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꼴 됐죠, 맞죠? 이 모양 이꼴 됐는데, 아이돌 되기 위해서라면 돈이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독학으로 힘들어요.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미. 그 시장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기획사 꽉 쥐고 있잖아요, 지금.
가수가 되려면 연습부터 시켜야 된다고 하잖아. 어린 나이 때부터. 그래서 기본 4년, 5년. 집에서 막 없는 돈 팔고 인력시 투자하면. 그러니까 집에서 돈이 없으면, 쉽게 말해, 연예인을 못 키우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2억이 조금 쪼매난 돈입니까? 큰 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모르겠지만, 실패하면 리스크도 엄청 크잖아요. 성공하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실패한다면. 그리고, 성공하는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죠. 옛날하고는. 솔직히 연예인 되신 분들 솔직히 운도 굉장히 좋았어. 운 좋았어, 솔직히. 솔직히 옛날에 여배우들은, 물론 그분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운도 좋았어요. 운도 좋았다니까? 그때는 오디션이니 뭐니 이런 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옛날에 이쁘고 잘생긴 것만으로도 연예인 하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 연예인들 보면 우연한 계기에 연예인 돼가지고 작품 들어가서 떠가지고 대스타가 되어서 벼락부자가 된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 요즘에 그게 없다니까요. 맞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데도, 공부도 돈이 없으면 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자, 두 번째. 공부도 돈이 없으면 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하더라도 독학으로 막 전교 1등 찍고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요. 지금은 오히려 무리수란 말 들을걸요? 무리수. 지금은 학원 가는 게 그냥 기본이에요.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돈이 무조건 들어가. 제가 예전에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학원을 왜 다닐 수밖에 없냐,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왜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냐 하면 이미 사교육의 어떤 수업의 질이 학교를 씹어먹어요. 씹어먹어서 들었다 놨다 하는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레벨로 치면 학교 수업의 레벨이 10이면 학원 수업의 레벨이 24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해봐야 레벨 10을 못 넘어간다는 거죠. 레벨 10못 넘어가요. 학원은 근데 가면 20 이상 그냥 찍어준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지만 20 이상은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원을 보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겨울방학에도 학원 보내는 친구들, 이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때랑 그때는 다른 게 뭐냐 하면, 제 다닐 때만 해도 사교육이 이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냥 공부 잘했던 애들 놀았어요. 방학 때 놀았어.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요즘에 놀면 안 되잖아. 놀면 큰일 나잖아. 맞죠? 왜냐? 요즘에는요, 학원에서 미리 다음 학기에 어떤 문제나 과정을 미리 집어줘요. 학교보다 훨씬 더 질높고 빠른 속도로. 그래서 요즘에는 학원 교사, 그러니까 학교 교사분들이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어떤 얘기인지 아는지 알아요? 어떤 얘기 하냐면, 만약에 학교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들어서 그 친구가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진도를 못 따라가고 성적이 안 나와요. 그 쌤이 뭐냐 하면, 쌤이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얘를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가르치려는데, 옛날 선생님은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선생님 어떻게 하냐. 그냥 너 학원 가라고, 그냥 학원 가서 기초 떼고 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학교에서도 사교육 어느 정도 조장하고 있는 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뭐냐면 학원에서 기초,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초를 안 떼는 게 아니라 학교를 기초를 떼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기초를 다 떼고 와가지고 학교 와서 문제를 풀어래. 이거 뭔가 주객이 전도된 기분 들지 않습니까? 예전 학교 다닌 사람들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 근데 요즘 그 10대 친구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 그걸 인지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학원에서 학교에서 할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었어요. 다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돈 없어가지고 학원 못 다니고 한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독학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누가 만들어 놨겠습니까? 기득권층이 만들어 놨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공부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성공한다. 이 얘기 진짜 못이 막히도록 들었어요. 지금도 공부를 잘하는 건 중요해요. 중요한데, 공부가 성공까지 가냐? 그건 솔직히 교계를 가우뚱거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 좋은 학교 가서도 돈이라는 게 들어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돈이라는 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를 갔어. 서울대가 아니라 연고대를 갔어요. 연고대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거죠. 갔는데 뭔가 하락하면 뭐 거기에서 이제 등록금도 있고 뭐 등록금도 있고 뭐 자취도 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그 돈도 무시 못하냐?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알바해야 되죠. 알바하는 돈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학교 수업에 집중을 하겠으면 집중 못 하겠으면 집중 못 하겠죠. 그러면 온전하게 학교 수업만 집중할 수 있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그 친구는 성적이 좋겠죠. 난 성적이 나쁘고요. 거기서부터 이미 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지방에서 어렵사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학교, 이제 인서울 학교 간 친구들이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어. 집에 어떻게 학교는 보내줬는데 그 이외에 어떤 돈이나 유지비는 내가 감당해야 돼요. 서울 생활하니까 돈도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한달 월세가 50만 원 넘어요, 대학생한테. 그러니까 그 돈을 벌어야 되잖아, 맞죠? 그 돈을 벌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학교 수업과 어떤 그런 과제 이런 것들이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럼 학점 못 받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취업할 때도 학점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취업할 때도 좀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공부 잘하면 뭐 좋은 어떤 기업 갈수 있고 취업하는데 용이하지.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옛날처럼 막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극복해가지고 좀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나 성공했다고 나가는 케이스가 없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는 좋은 학교 가서 망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직업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한데 거기서 어떻게 그 위치에서 뚫고 이제 높은 위치로 갈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좋은 대학 나오는 거 요즘에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공부를 어떻게 공부를 좋은 학교 갔다고 치더라도 인맥과 뭐 인프라 이런 면에서 기득권 세력에게 그 세력의 벽 앞에 막히는 것들이 많다. 지금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라인도 중요해. 라인도. 맞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 맞죠? 대학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부분에 어떤 민맥이라는 게 뻗치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 특히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쪽은 이게 더 뻗쳐. 더 많이 뻗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운 좋게 어떤 그 학교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주변에 땡겨주는 사람 없고 내 편이 없고 라인이 없으면 어떻게든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사람 못 살아남는 거야. 못 살아남는 거야.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그 서울대 있잖아요, 서울대. 서울대 캠퍼스 가잖아요. 서울대 가면, 그 파가 많이 갈려있다는 얘기 저번에 얘기했죠. 지방대는 지방대끼리, 특목고는 특목고끼리, 자사관 자사고끼리, 외고는 외고끼리. 자기들만의 표식을 한대요. 그, 과 점퍼에, 그 왜, 대학 점퍼에다가, 그걸 표시를 한대. 그걸, 그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어처구니없긴 한데, 걔네들이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거 왜 하겠어요? 자기들이 이미 선을, 이미 계파를 정하겠다는 거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게 제가 봤을 땐 대학교 다닐 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학교 다니고 나서, 대학을 다니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봤을 땐 적용이 된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 같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 어찌됐든 간에 같은 학교 들어왔잖아, 맞죠? 수능 성적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선을 정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이렇게 할수 있는지 참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서 막 성장하고 내가 그 사람들 하려면 너무 치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무슨 말이냐 하면 능력으로 능력만으로는 뚫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위에서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나왔다 칩시다.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갔다 쳐요. 들어갔다 치더라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 윗사람들이나 라인이 없고 지켜버리면 사촌다우 하는 거잖아요. 혈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라인도 없고 백도 없으면. 그래서 막 회사 들어가면 이제 라인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 서울대 나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오는 사람이 드물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뭐 라인 같은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남고 하면 버티고 하면 갈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미 그 먼저 간 사람들이 길을 다 닦아놓고 도로까지 다 만들어놓고 자기들만 갈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우린 그 일반 그 개천에서, 그 개천에서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간 사람들은 그길 아예 갈 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성가 하고 이런 거를 못 하도록 해놨잖아. 맞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 보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할까?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이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부와 관련된 전반적인 노트를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다 만들어 놨다. 이거. 뭐 공부도 그렇고. 이젠 연예인도 마찬가지야. 특히 공부가 심하죠, 맞죠? 맞잖아요. 사실 전 공장에 뽑으려면 절대 승으로 못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시로 뽑아야 되잖아요. 우리 요즘에는 막 그런 말도 나와. 정시라는 게 우리 손해라고. 요즘 정시비는 작잖아, 맞죠? 수시가 엄청 많다고 했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거의 절대 수시가 얼마 안 되고 다 정시였는데. 뭐야? 성진승님 5,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 보세요. 뭐 어떤 공부나 과외 같은 거 하려면 기득권층, 돈 많으니까 기득권층만 할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돈 많고 이런 과외 하려면 기득권층이 할수 있고, 그리고 뭐, 더군다나 뭐 수시 모집 같은 거. 수시 모집 같은 거 하려면 정보력과 어떤 그런 공부 외적인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그거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학생 혼자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 부모님이나 옆에 도와주는 사람 있어야 돼요. 수시에서는 특히 이 기득권층이 나오는 애들하고 싸움이 힘든 게 뭐냐 하면, 수시에서는 단순히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은 기본이고, 그 외에 어떤 뭐 교과나 뭐 봉사활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층 이미 시작할 때부터 그걸 만들어 놓는데요. 고1 때부터. 중학교 때 그걸 만들어 놓는데. 그 작업을 들어간대요. 근데 일반 뭐 보통의 학생이 그걸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잖아, 혼자서.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럼 그걸 누가 만들어줘요? 줘야 돼요. 어머니가 만들어주겠죠. 강남권이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부모님이 이미 그걸 작업이 미리 들어가요, 작업을. 일반 지방의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런 거. 그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수시로는 다른 거 이제 안 되고, 정시로 하면 이미 과외로 쪽집기 과외나 이런 걸로 하는 애들한테 좀 힘들고, 그러니까 정시든 수시든 양쪽이든 다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맞죠? 양쪽이든 다 힘들단 말이지. 맞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천의 용나는 케이스는 뭐냐면 공부로 성공하는 거예요. 공부로.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거기서 좋은 성적 얻어가지고 또뭐 판검사 돼가지고 하는 거. 로스쿨 만들어 놓은 것도 그거잖아요. 맞죠? 로스쿨도. 사실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 나는 케이스를 가장 많이 만들려면요. 시험을 많이 만들면 돼. 시험을. 고시 같은 시험을 다시 부활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 머리로 시험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걸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사법고시만 해도 없어졌잖아요. 맞죠? 유일하게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케이스가 사법고시였는데 사법고시 없었잖아. 맞잖아요. 그 모든 성형외과가 다 그렇게 버는 거 아니에요, 이효리님. 모든 성형외과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초성체 그거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없어졌잖아. 제일 정확한 게 시험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제일 객관적이고 제일 잔인한 건 맞지만 제일 객관적이에요. 제일 객관적이에요. 왜 보면 그 수시에서는 학종이 중요해요. 학종. 근데 학종이라는 게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지극히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학생을 종합평가한다는 게.
학생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뭘 종합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공부를 잘한 친구가 혹시라도 뭘한거 있을까요?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그걸로 이제 저 그걸로 이제 어떤 사람을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웃기죠. 그거 다 사람이 매길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하려면 시험을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시험을 그 해가지고 그게 제일 정확해요. 정말 정확하고 제일 잔인한 방식이 시험이야. 왜냐 합격 불합격이 바로 결정되니까 맞죠? 합격 불합격이 바로 결정되고 진짜 열심 순수하게 자기 머리로 열심히 한 사람만 붙을 수 있는 게그 필기 시험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제일 공정한 겁니다. 우리나라 채용 제도 중에 공무원 시험이 제일 공정해요. 왜냐? 공무원 시험 뭡니까? 1차 필기는 무조건 통과해야 되니까. 그 외에서 싸움이 갈라지죠. 맞죠? 근데 뭐 일반 기업 채용이라는 거 보면 필기 시험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잖아. 그냥 서류만 해가지고 통과하잖아. 맞죠? 물론 뭐 수시 모집 이런 거할때 기본적인 성적은 돼야겠죠. 그 기본적인 성적은 돼야 되는데 다들 기본적 성적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 기득권층의 어떤 친구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작업을 다 해놨고 일반 가정의 친구들은 자기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그런 거 소홀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수험생이 아침 일찍 가가지고 야자까지 하는데 뭐 봉사활동 이런 것도 어떻게 채워요? 그 당시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데. 24시간이 모자란데 뭐 공모전이 뭐든 이런 거 일일이 다 어떻게 신경 써요? 부모님한테 그 해달라 하면 부모님 해주 어? 부모님한테 괜히 해달라 하다가 부모님 부담 느끼면 괜히 또 미안하잖아, 맞죠? 허리 휘어지는 가뜩이나 허리 휘어지는데 더 휘어지게 만들까 봐. 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개천에서 용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옛날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되는 건 저는 변함없습니다. 그거는 인정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수하게 공부로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 좀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나라 공방식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서울대 간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고 정말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 분명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안 쉬고 계속 공부만 했을 거예요. 12년 동안 딴거안 바라보고 오로지 공부만 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지방에서 그렇게 서울대 다닌 친구들 다 그렇게 했다고 봐야 돼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고대나 뭐 서성한 뭐 서강대, 한양대 뭐 이런 데 나왔던 친구들 그냥 진짜 앞만 바라보고 공부만 했어. 그 친구들은 적어도 지방에서 그 정도 대학 가려면 전교에서 놀아야 돼. 전교에서 손가락이 늘어야 되잖아. 맞잖아. 전교에서. 그 친구가 과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았을까요?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자기 하고 싶은 거 학창시절 때 하고 좀 게임도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좋은 학교 안 나오고 뭐 이모예꼬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12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철저하게 통제해 가면서 꿈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 살면서 맞죠? 그만한 보상이라는 게 충분히 따라줘야 되는데 과연 요즘 사회에서 그 보상이라는 기준이 무엇일까? 오히려 보상은커녕 사회의 높은 벽 때문에 좌절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딸애는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수재수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막나왜 아무것도 아니지? 안타까워요. 대신에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공부 말고도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길이 더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공부 가지고 뭔가 어떤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점점 적어지고 있어 사실. 점점 가면 갈수록.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지금도 책상에 앉아 공부한 친구들이 좀 열심히 한그 보상과 대답을, 그 보상과 어떤 그런 꿈을 좀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발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